자, 우리 게린이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설악산 구독스 그리고 염소네 집입니다. 오늘 선거 날이라서 휴일이었죠. 오늘도 무사하게 안전하게 하루 잘 보내고, 어저께 선물이 도착했었거든요. 그걸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오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아이들 간식 주려고 해요. 이렇게 많은 간식을 우리 노노님이 또 보내주셨어요. 얼마 전에는 아이린 손님이 아이들 사료 또 내포대를 막 보내주시고 그랬는데, 오늘은 또 노노님이 애들 그냥 간식을 그냥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네요. 감사합니다 노노님. 요즘 황태는 좀 계속 먹고 있으니까, 그 사료 먹을 때 보풀하기 있잖아요, 그때 제가 샀던 거, 그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거는 제가 이번 연휴 끝나고 한번 다시 가서 좀 사갖고 올 거고요. 오늘은 어차피 제가 어저께 영상 말고 라이브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, 연휴 이럴 때는 조금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호텔링보다는 놀이방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놀이방 같은 경우에 이제 3시간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 잠깐 맡기시고 케이블카 타러 다녀오시고 한 3, 4시간 정도 걸려요. 그게 이제 주 업무가 되죠, 연휴 이럴 때는. 그래서 요즘 나가지 못해가지고 오늘도 도노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요 간식, 우리 말리 눈 돌아가시요. 요즘 제가 이제 좀 촬영 방식을 좀 바꿔서 양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해서 찍으니까 아이들이 막 클로즈업 샷 되고 이러는 건 조금 전보다 좀 덜 할지 모르겠는데, 좀 편안하게 찍어서 아이들 잘 맛있게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소식은 요걸로 대신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리 말리, 해리, 코코, 미케, 그리고 우리 최강두산, 세라, 다행히 항상 두 개가 남아. 그러면 우리 연장자들 먼저 줘야 되겠죠. 주세요, 맛있게 먹었어? 이번엔 또 다른 플레이버로 먹어볼까? 잠깐만요, 이거는 쓰레기 봉투로 하고 니케 거 뺏어먹지 마, 혼나. 이번엔 요거 줘야 되겠네요. 말리, 해리, 코코, 니케, 전사, 세라 왔어. 순서인 거 알았어. 사랑이, 이번에 하나 남았네. 말리, 그리고 해리. 오케이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에 들어가야 되겠네요. 아, 지금 딱 저녁 노을 비치고 있고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. 네, 요 친구들 들여보내고 저는 노아하고 허스키 가서 간식도 좀 챙겨줄 거고요. 노아하고 허스키 이뻐해 주시고 허스키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아는데, 우선은 전 늘 강조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에요. 계속 연습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번 여름 시즌 때는 계속 좀 분리해서 연습을 좀 시키고 가을 때쯤이면 같이 지내지 않을까 싶네요. 현재 제 목표 계획은 그렇습니다.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. 어차피 이 아이들도 다 똑같은 거고, 여기서 안정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좀 깔려야지 노아나 허스키가 나와서 뭔가 좀 돌발 행동을 할 때도 조금은 이게 희석되고 그러는 게 좀 있어요. 지금 아이들이 자꾸 나올 버릇을 하면은 땅을 파고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호텔링이나 아니면 놀이방 이럴 때
제가 굉장히 좀 공경에 처하는 뭐 환불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요 지금 기본 베이스를 그대로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며칠 전에 했던 식으로 잠깐 또 좀 여유 시간이 되고 이럴 때는 뭐 허스키를 데리고 그 용대리 마을을 갔던 것처럼 또 노아도 데리고 나갔다 올 거고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지금 순서상 우리 세라가 이제 산책 나갈 차례니까 또 세라한테 어울릴 만한 곳도 찾아서 또 가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제가 노아나 허스키를 진짜 뭐 새나게 방송 나가는 뭐 컨텐츠용으로 키우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저도 궁극적으로 같이 다 잘 지내는 모습을 저 역시도 보고 싶으니까요. 다 같이 조금 여유를 갖고 저를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지내보죠. 오늘은 양손을 자유롭게 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어요. 이게 화각이 어떻게 나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또 들어가서 편집해보죠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저 우리 말리아시 방송을 알아. 인사하려는데 저 섹시한 뒤태로 끙아를 하고 계시네요. 식사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살짝 돌려서 우리 이쁜이들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뵐게요.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 기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요.